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니입니다. 오늘은 리얼 치즈라면, 오뚜기 리얼 치즈라면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물 500ml에 건더기 스프를 넣고 끓이고, 분말 스프를 넣고 4분 더 끓이고, 마지막에 치즈 소스를 마지막에 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치즈, 이렇게, 이건 마지막에 넣는 거고요. 원래 매운 라면은 스프를 먼저 넣는데 그냥 이것부터 넣을게요. 물을 좀 많이 넣는 것 같은데? 다 익은 거 아니냐? 나는 이 라면 익었나 안 익었나가 난 제일 무섭더라. 확인해 봐야 돼. 빨강. 안 되겠다. 큰 그릇 갖고 올게요. 한강이야. 너무 한강인데 어떡하지? 여러분 물을 잘못 맞췄어요. 제가 한강을 좋아하나 봐요. 한강. 좀 물이 좀 많긴 하거든요. 여기다가 요 치즈 소스를 뿌리는 거예요. 짠! 아주 끈덕끈덕한 이런 치즈를 이렇게 뿌려줍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물을 너무 많이 넣었다. 맛있겠다. 국물 색깔이 우리 왜 이렇게 한 장씩 먹는 치즈 있죠? 정사각형 치즈. 정사각형 치즈 고고 라면에 푼것 같은 비주얼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이타다키마스. 맛있다. 지금 물을 좀 많이 넣어가지고 살짝 싱겁긴 한데 괜찮네요. 사실 맛은 라면에다가 좀덜 매운 라면 있죠. 라면 스프를 조금 덜 넣었다 하고 그런 느낌에 우리 먹는 슬라이스 치즈 넣은 느낌? 중요한 건 면발 자체에도 치즈 맛이 좀 나. 면발 자체에도 치즈 약간 향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국물 맛은 그 네모난 슬라이스 치즈 그거 라면에 풀어서 먹는 느낌이야. 약간 치즈 덕후들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매운맛이 사실 좀 떴긴 해. 매운맛이 좀 되게 적은 편이라 좀 살짝 느끼할 수 있겠다, 먹다 보면. 매운 향 거의 없어. 매운 향 거의 없고 그냥 치즈 맛이 좀 강한? 상상이 안 가? 치즈라면은 먹어봤죠? 치즈라면. 치즈라면인데 매운맛을 뺀 거야. 그러니까 라면 스프 맛이 거의 안 느껴져. 왜 치즈라면인데 치즈 한 두세 개 넣어 먹어본 적 있나요?
고럴 때 라면 맛이 거의 안 느껴지면서 그냥 치즈 맛만확 나는 그런 느낌? 매운맛은 거의 안 나. 치즈 맛이야, 사실상. 치즈. 맞아요. 본인이 이거는 먹어봐야 돼, 사실. 치즈를, 그니까 느끼한 거잘 먹어야지 잘 먹을 것 같아. 그, 얼큰하고 매콤한 걸 생각하면 또. 아, 물이 없는 거면 상상할 것 같아? 까르보나라 국물? 그런 거 있잖아. 약간 좀 자박자박한 까르보나라도 있잖아요. 그,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냥 치즈 그 맛인데, 그게 막 진한 치즈는 아니야. 뭔지 알죠? 치즈가 약간 면발에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진한 치즈 맛은 아닌데, 그냥, 어우, 국물 자체가 치즈. 아, 이걸 졸여서 볶음면처럼 해서 슬라이스 치즈랑 스트링까지 먹고, 헬타리오님 약간 느끼한 것도 잘 드시고, 좋아하시고, 치즈 되게 좋아하시나 보다. 땅꾸쟁이님 어서와요. 알람이 안 갔나요? 이상하다. 와, 치즈 완전 덕후시네. 면발이 살짝 걸쭉하네. 살짝, 그러니까 면발이래. 국물이 살짝 걸쭉한 느낌이 있어. 청양고추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해. 아까 제가 이거 치즈소스 넣기 전에 면발 익었나 보려고 면발만 건져 먹었는데 이미 면발 자체에서 치즈 맛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진짜 배고프시겠다. 저는 뭐, 그죠? 저도 아까 7시 뭐, 요럴 때밥 먹었는데 지금 배고픈데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그쵸? 뭔가 죄송하네요. 설마 한 시간 연장이라고 막 엄청 피곤해하고 막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신 건 아니죠? 방송에서 저는 막 이렇게 완전 피곤해요 이런 얘기 잘안 해요, 그쵸? 얼굴에 써 있긴 한데. 뺏어 먹고 싶다고요? 원래 라면 하나 끓였을 때 뺏어 먹은 거 진짜 얄미운 거 알죠?
만약에 현실에서 누가 이거 한 젓갈만 이랬으면 나 욕했을 거야. 아, 일정은 어차피 오후 늦게 해요. 라면은 남이 끓인 거한 젓가락 먹는 게 꿀맛이에요? 그렇긴 한데 엄청 감질맛 나지 않아요? 나는 한 젓갈 먹고 나면 더 감질맛 나가지고 못 참겠던데?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하나를 끓이면 또 맛이 없어. 그죠? 애초에 두 개를 끓이든지 해야 되는데 남이 먹는 거한 젓갈 먹는 게 너무 꿀맛이야. 그래서 안 되겠다. 나도 먹어야겠다. 하고 끓이면 또 맛이 없어. 그건 그래, 진짜. 라면은 배가 막 불러도 한 젓갈을 먹을 수 있으니까 한 젓갈은 엄청 땡기죠. 저건 너무 식었고, 이게 뜨끈뜨끈하니 괜찮네. 좀 남겨야겠다. 국물을 좀 남길게요. 애초에 좀 물을 조금 많이 넣었더니 배부르네요. 너구리 다시마 먹는 건가요? 먹는 거죠. 마지막에 먹어야죠. 여기다가 밥을 비벼 먹는 건좀 별론 것 같은데? 이미 충분히 느끼하고 매콤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밥을 볶으면 밥을 넣으면 이상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죠? 뭔가 짜던지 맵던지 그런 게좀 필요해. 그냥 밥만 덜렁 말면 별론 것 같아. 자, 오늘은 이렇게 리얼 치즈라면을 먹어봤는데요. 좀 치즈 덕후분들 좋아하실 것 같고, 저는 사실 조금 아쉬운 게, 살짝 칼칼하거나 얼큰했으면 더 맛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집에 청양고추나 뭐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거 조금 넣으시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별 다섯 개 중에, 세개 반? 왜냐면 라면은 사실 매콤하고 이런 게좀 기본 베이스인데, 그게 없어. 그래서, 뭔가 좀 부족한 느낌? 세개반 드렸고요. 청양고추가 있어야만 다시 살것 같아요. 이것만 그냥 끓여 먹기에는 no. 뭔가가 필요해. 부재료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잘 먹었습니다. 고추소 삶아 드시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안녕.